자, 안녕하세요. 유엔하이테크 폴입니다. 자, 오늘 신제품 M2i 코퍼레이션사의 HMI 터치패널 신제품 언박싱하고 안에 내부 인터페이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품명이 TOPRW0700WD. TOP는 M2i의 혁명이고 RW 시리즈의 0707인치 와이드 타입 NE Not Ethernet, Non Ethernet, Ethernet이 없는 타입의 인터넷으로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TOPRW0700WD이지만 NE가 없었죠. 이제 이더넷이 기본적으로 이쪽에 오른쪽 측면부에 이렇게 이더넷 포트가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NE라고 해서 이더넷이 없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단종된 TOPRE0700WD NE 제품을 대체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더넷 포트가 없죠. 그래서 이 제품을 대체해서 나온 모델이 TOPRW0700WD NE 모델입니다. 자, 바로 언박싱해서 안에 인터페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뉴얼, RW 시리즈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치 브라켓, 그 다음에 단자 저항, 단자 저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진공 팩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TOPRW 시리즈와 동일하게 7인치 모델 전단에 트리거 타입의 USB 프로그램 다운로드 업로드 이렇게 젠더 돌려보시면은 상단부에 동일하게 SD 카드, 공장 초기화 하는 거, 에어 리셋 하는 거, SD 리커버리 하는 거, 노멀 모드 하는 이거 단자대가 있고요. 제품 명 여기 기재되어 있고요. CE와 KC 인증이 적혀 있고, 그다음 UL도 인증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뭐 VNC 뷰어라든지 M2i 리모트 뷰를 해서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본격 제어가 가능하고요. 시리얼 번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DC4V 플러스 마이너스 그라운드 단자 COM1, COM2 시리얼 RS232C, RS4485 시리얼 통신 포트가 있고요. 디스코 핀입니다. 좌측으로 뿌려보시면 USB 호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원래 NE가 없으면 이더넷이 있어야 되는데 이더넷이 없는 모델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이 모델과 PRE-RW0700 모델과 동일하지만 우측면부만 이더넷이 있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M2i 제품의 신제품 TOPRW0700WD NE가 나왔다는 것 없는